재외동포재단이 제24회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합니다. 응모 자격은 거주국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졌거나 7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재외동포입니다. 성인은 시와 단편소설, 일반 산문부문, 청소년은 글짓기, 입양한 이는 입양수기를 각각 응모할 수 있습니다. 문학상 접수는 오는 6월 20일까지 코리안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. 재단은 매년 재외동포 문학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부터 수상자와 상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.